안녕하세요. 뉴스 B입니다. 일주일이 지나서 다친 부위도 거의 다 나았습니다. 동네 공원에 나오면 저를 알아보는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. 오늘은 그동안 미뤄왔던 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운동하기 전에 아이들과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. 열심히 할게. 고마워. 맨 처음 할 도전은 물구나무 서기. 실패했지만 앞으로 성공할 때까지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. 옆돌기 보여달라길래 보여줬습니다. 두 번째 과제는 머슬업. 과연? 잉? 성공? 처음으로 머슬업 성공! 감격 잠깐만 느끼고 갈게요. 어디 다시 한번? 느낌 아니까 연습 계속하는 걸로. 세 번째는 가로 본능. 성공하고 싶다. 실패, 연습, 또 연습만이 답이다잉. 네 번째는 맨몸 운동의 꽃, 끝판왕, 플란체. 플란체는 기초부터 천천히 해보려고 합니다. 결과는 당연히 실패. 아직은 말이죠. 계속 연습하다 보면 머슬업처럼 언젠가는 되겠죠? 마지막은 평행봉 물구나무 서기. 다친 기억 때문에 확 못하겠어요. 이렇게 물구나무, 머슬업, 가로본능, 플란체, 평행봉 순으로 도전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. 한 번에 다 연습하는 건 힘들고 하나하나씩 만족할 만큼의 상태가 되면 다음 도전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. 얼마가 걸리든 꼭 성공해 보이겠습니다.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